마시면 음악이 느껴지는 음료가 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닥터 페퍼, 맥콜, 뉴진스. 그런데 음악의 생일을 기념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스프라이트와 힙합입니다. 오늘은 힙합 탄생 50주년 기념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레거시에 대한 리뷰입니다. 왜 스프라이트는 힙합을 기념하며 신제품을 냈을까요? 스프라이트와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소개할게요. 이름은 스프라이트 레모네이드 레거시입니다. 마시즘 독자 로블록스 코케님이 보내준 사진에 따르면 캐나다 지역에서는 스프라이트 헤리티지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레거시도 헤리티지도 그동안 힙합이라는 문화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존중과 찬사를 보낸 네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딸기 맛이 났는지 모르지만요. 스프라이트 레모네이드는 마셔봤는데요. 스프라이트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는 처음 마셔봅니다. 이 음료는 딸기 레모네이드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의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딸기 같은 베리류의 달콤함이 잘 녹아있다는 겁니다. 맛있다. 레모네이드도 그랬지만 약간 딸기 향이 들어가니까 좀 색다르게 맛있습니다. 본토에서도 굉장히 맛있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런데 이게 왜 힙합일까요? 스프라이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콩라인을 타는 음료였습니다. 투명한 레몬라임 탄산음료의 근본은 세븐업이었죠. 세븐업은 콜라와 다른 투명한 언콜라라는 컨셉으로 세계 1등 사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프라이트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주목한 것이 힙합입니다. 힙합은 1973년 8월 11일 롱스 남부의 파티에서 두 개의 턴테이블로 브레이크 비트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비트에 맞춰 댄스가 생기고 랩이 생기고 그래피티가 덧붙여진 게 지금의 힙합입니다. 는 지금 돌아봐서 할 수 있는 말이겠고 10대의 젊은 층 그리고 블랙 커뮤니티 사이에 유행하는 트렌드였죠. 어른들의 귀에 힙합이란 어떻게 들렸을까요? 뭐 어쩔 TV 저쩔 TV 정도로 보였을 게 뻔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그때 시험적으로 먼저 래퍼를 모델로 또 힙합 느낌의 광고를 만든 브랜드가 스프라이트였습니다. 1986년 피스플로우라는 래퍼를 출연시켰고 영국 방송에서 랩을 뱉어버립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힙합을 중심으로 10대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이 된 스프라이트는 1989년에 세븐업을 꺾고 1인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 뒤로도 래퍼들은 스프라이트 광고에 나왔습니다. 헤비디, 히드앤플레이, 크리스크로스 같은 래퍼들이었는데요.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랩 같은 것을 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97년 스프라이트 광고에 나스가 나와서 랩을 해버립니다. 90년대 힙합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래퍼죠. 컴퓨터를 샀는데 빌 게이츠가 딸려온 느낌? 스프라이트는 힙합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유명한 래퍼들을 광고 영상 속에서 랩을 뱉게 합니다.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 프리스타일을 뱉어버리는 피트락앤 CL 스무스, 저의 두 번째 최애 컴온, 교수님 같은 KRS-1과 디스를 했던 MC 샨, Sprites within his eyesight. That's strike three. Lyrical verse dispersed to obey your third. 힙합의 장르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장들이 스프라이트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약간 흑역사 같이 만든 것도 같아요. We form Voltron and say peace. The good and mild will stand and link together as one man.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핵심 구절. Firm come first, obey your thirst. To obey your thirst. Then obey my thirst, simple strike. 외국에서는 아직도 스프라이트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이죠. 너의 갈증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진짜 목이 마르거나 네가 정말 갖고 싶은 목표, 꿈을 따라서 가라. 이런 워드플레이를 한 것이죠. 이 슬로건에 영감을 준 것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한 보이스카우트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데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목이 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상쾌한 목소리로
나는 오늘 확실히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갈증이 전부다. 갈증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후 젊은 층에서 매출이 9%나 늘었다고 합니다. 힙합 덕분에 1등이 된 스프라이트는 계속해서 래퍼들을 샤라웃합니다.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역대 광고를 보는 것은 힙합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기의 힙합, 황금기의 힙합, 요즘 느낌의 힙합, 릴리아치 좋아합니다. 스프라이트는 빌보드를 밥 먹듯이 섞고 나는 드레이크를 모델로 삼기도 했지만 힙합 문화 전반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힙합계의 깐느 영화제 같은 BET 어워드를 보면 스프라이트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전설이 된 거장들의 가사를 펜에 적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떠오르고 주목받아야 할 젊은 힙합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펜에 옮기기도 했죠. 이런 기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의 모델들은 대부분 힙합이었거든요. 지금의 박재범, 그레이 앤 로꼬, 스윙스처럼 말이죠. 블랙핑크와 수지요? 둘 다 힙합이죠. 파티의 흥겨운 댄스 음악으로 시작되었던 장르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삶의 태도가 되기도 하고 많은 슈퍼스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2023년 힙합이란 장르가 태어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쇼미더머니를 봐도 모를 그 축하를 스프라이트가 해줍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전국적인 히트를 얻었던 최초의 랩 음악 슈거힐갱의 딜라이트를 인용한 랩을 지금의 힙합을 만든 전설들과 영건들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라킴. 라킴 형님은 힙합의 세종대왕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1997년 스프라이트 광고를 떠올리게 하는 나스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We underground and overground keeping fans excited. 50 years and counting, y'all rappers delighted. Sprite. Celebrating 50 years of hip-hop. 이게 찬사죠. 옛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 랩도 랩이지만 이 정도로 힙합을 사랑한다는 것에 약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힙합이 주류 음악이 된 지금 많은 브랜드가 래퍼들을 쓰기도 하지만 단지 모델이나 BGM일 뿐 장르가 느껴지긴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헌정 광고에 신제품까지 내버리고 레전더리부터 영건까지 써버리는 스프라이트의 방식은 힙합 팬으로서 또 음료 에디터로서 존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힙합은 안 멋져 라면서 힙합은 무엇인가, 사회저항을 해야 된다, 롤렉스를 자랑해야 된다, 맛있는 켈리를 굳이 시계에 담궈야 된다 라는 물음에 이번 스프라이트 레거시가 좋은 답을 준 것 같습니다. 진실하고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라. 샴페인을 따고 위스키를 내리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프라이트를 딱 마시고도 당당한 모습, 그게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힙합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마시즘의 스프라이트 레모네이드 레거시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랩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리뷰를 해볼까요?